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네, 5월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내일 그 토익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약간 30문제를 좀 선별해서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내일 시험을 보시는 분들 혹은 5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6월 달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간 출제됐던 좀 고난이도 문제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밑에 이제 텍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월부터 4월 달에 해당되는 고난이도 문풀이라고 돼 있죠. 달마다 이제 2회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4, 8, 8회 실험에 해당이 되는 거에 어려운 문제들을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제가 문제 보는 좀 저작권 조금 조심스러워서 좀 뺐고요. 일단 달 TV까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고 TV를 볼것 같아서 네, 잠깐 껐습니다. 일단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이제 물론 보시는 분들이 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고난이도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좀 높으실 것 같고요. 설명을 해도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약간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제 설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700점대를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좀 기본기를 쌓으시고 문법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앞강의에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문법의 강의를 이식 강의 좀 있습니다. 그건 스튜디오 촬영이기 때문에 화면이나 이제 음성이 지금 이 환경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좀 보시기에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가 딱 제가 1번부터 번호를 매겼는데 깔끔하게 60문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30문제의 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풀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얼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이제 먼저 이렇게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또 역시 늘 하던 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과 기타 정리하는 것들을 좀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효과적인 그런 공부 방법으로 시간 낭비가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은 걸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하듯이 문장에 쉼표 있나 없나 보고 두 번째 동사를 보는데 이 동사는 본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동사는 뭐가 있죠? 시제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반대라기보다는 비교되는 게 이제 준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절과 동사의 수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동사를 넣어야 될지 준동사를 넣어야 될지 그 여부를 좀 가리시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될게 역시 명사인데 명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명사를 그냥 보지 마시고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와 또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uncountable noun 자, 요 여부를 좀 항상 같이 좀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쉼표 없고요. 자, 동사가 몇개 있어요? want 하나 있고 자, 제가 맨날 형광색을 찾기 위해서, 네. 오늘은 도구를 좀 가렸기 때문에, 네. 아,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잠깐만 찾을게요. 어차피 또 찾아야 되니까. 자, 이 want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was most successful이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동사를 더 수반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보기를 보시면은 자, which, that, there, 네, 일단 얘는 절대로 불가능한 단어죠. 격을 말씀드리자면 소유격. 자, 소유격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이든 거의 매달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격은 간단하게 1초 안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명사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뭐냐?
이 was가 여기 있는 것에 이제 주어 동사의 맞춤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of the라는 이 특정의 개념에 덜을 붙였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특정의 몇 개를 놓고 무엇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what가 있어도 안 돼요. 그렇죠? 자, which of the four advertising campaign?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고, 여러분, which는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의문 대명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가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총몇개 있어요, 여러분? How를 포함해서 WH가 question이 시작이 되는 7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which of the 특정의 어떠한 뭐 광고회사가 was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이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위치가 명사절 접속사 역할로서 주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of the라는 특정의 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는 특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위치가 정답이 됐음을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know that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know that에 of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지시 대명사는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지시 대명사는 그냥 단순히 대명사지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수반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형용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responsibility, 책무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 자, 제가 형용사 어휘 문제 항상 말씀드릴 때 명사를 뒤에 붙인 한정적 용법이냐 아니면 비동사 뒤에 들어간 서술적 용법이냐 이렇게 먼저 두 자리를 보시고요. 한정적이면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시고 서술적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responsibility 책임 업무니까 누구의 에리를의 소유격 후즈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 에디터의 어떠한 책임 업무는 will be to revise company press release. 자, 투부정사 하는 것이 다죠. 수정하는 거, 회사 프레스 발표 어떤 건들을 revise 하는 게 책임 업무라고 하는 거죠. 자, eligible이라는 거는 적격이라는 뜻이에요. 적격이. 적격인 보통 이제 for를 수반하는데 무엇에 대한 적격이다. 그래서 be eligible for 이렇게 덩어리 암기하시고요. satisfactory는 여러분 satisfy라는 동사 아시죠? 거기 이제 형용사 형태인데 만족한, 더할 나위 없는, 뭐 납득이 가는 그런 뜻. 그래서 satisfactory result 하면 좋은 결과 이런 뜻이 있고요. compatible 자 이거는 많이들 좀 아시는 단어인데 호환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모순되지 않고 조화로운, 뭐 양립하는, 호환하는. 자, primary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된 이런 뜻이에요. 주된, 제1의 주요한.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있겠지만 주된 업무는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주된 업무, 메인이라는 뜻에 해당이 되는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갈게요. 일단 동사들이 깔려 있다라는 걸딱 눈치챘다면 뭐하고 뭐를 봐야 되죠? 태, 능동 수동인지 여부, 그 다음에 수일치. 자,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라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일단 쉼표가 있고요. 여기 얘는 이제 부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부사 역할을 항상 초록색 좀잘 써서 초록색 한번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시제는 일단 둘째 치고 태를 먼저 생각을 할때 뒤에다 final survey result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능동태,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동태 지우세요. is not seen, BPP가 수동태죠. 그 다음 여기도 수동태가 있어요. was not seen. 자, 그 다음 요두개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시제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가 지금 is하고 head가 다 he하고 어울림이 좋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은 여기 was still 이라는 과거가 있어요. 과거. 자 여러분 과거 시제가 있으면 가까운 시제로 가세요. 제가 항상 시제를 맞출 때는 일차번과 아니면 근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기 때문에 과거 가세요. 네, 그래서 had not seen.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이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과거라고 하거든요. 대과거는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과거로서 우리가 봤다, 봤었다,
봤었었다 이게 이제 옷을 한번 더 붙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He had not seen the result survey result. 자, 그가 final survey result을 보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was still convinced of the success of the marketing campaign. 캠페인의 성공을 여전히 자신했었다 이거죠. 자, 그럼 뭐가 먼저겠어요? 리졸트를 보지 않았다라는 게 먼저고 자신했다는 게 나중이니까 시제 선상에서 일어나는 순서가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얘가 나중 그래서 대거 과거의 시제를 썼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 한번 하고 갈게요. 양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양보를 굉장히 이제 출제 위원들은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although라는 게 양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 왜 양보인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를 가져가지 않고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굶었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 게 인과관계인데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 이렇게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성향의 내용이 와서 그 결과를 못 가져간다 해서 뒷걸음질친다 해서 양보라는 좀 말을 씁니다. Still이 although하고 되게 어울림이 좋아요. 접속사니까 이제 although고 even though도 접속사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전치사. 자꾸 헷갈리는데 despite하고 in spite of는 전치사 있기 때문에 뒤에가 절이 안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despite하고 이런 단어를 자꾸 헷갈려 하세요. although하고 despite하고 같은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양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이거는 그냥 불구하고 그래서 bad weather,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써야 되는 그런 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에 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still이 although 뒤에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still을 주고 although 아니면 이제 문장이 아닌 명사가 올 때는 despite나 in spite of의 어휘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두 개가 짝처럼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stay라는 이 동사가 결정적 단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고양이 있다고 그래요. 고양이. 문제가 고양이가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고양이는 좀 싫은데 cat 이렇게 갈게요. 자, 이런 것도 또 가끔 얘기해줘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죠. 자, clue에서 clue. 문제를 풀기 위한 clue, 단서. 자, 이거는 aid. aid는 뭐냐면 오답으로 갖다가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문장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함정이죠. trap. 물론 이제 함정은 문장 전체 분위기가 함정을 그렇게 끌어갈 때가 있어요. 뭐 약간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어휘 문제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그런 어떤 함정이 있고 또 당연히 함정은 뭐예요? 멀티플 초이스에서 당연히 끌리는 정답의 매력도를 보이는 함정이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AT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C가 C예요. clue입니다. 자, 지금 어휘 문제인데 어법처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C가 무슨 동사 취급 동사? 비동사 취급 동사예요. 자, 이티스가 좋아하는 네개 정리해 볼까요? become, stay, 그다음에 seem, remain. 자, 여기 이제 비동사 취급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형용사가 이렇게 자주 와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도 이런 동사가 있을 때 뒤에 형용사를 명사를 그럴 때 형용사의 정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를 이제 어휘 문제로 풀기 때문에 이거는 뜻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는 건데, 자, 제가 어법처럼 풀수 있다라는 건 하는 요소가 여기가 있었네요. 자, stay하고 투가 진정한 단서긴 했는데 얘가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related to 어디에 관련이 된또 to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stay를 안 쓰죠, 그렇죠? prepare는 to 부정사를 써요, 여러분. to 부정사는 약간 미래적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to 부정사는 것이 준비가 되다라고 하죠. available to 전치사 누구에게 뭐 사용 가능한 근데 attentive to 자 이것도 전치사 to를 쓰면 하는데 이거 다 전치사이니까 n을 쓸게요. attentive는 어디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뒤를 좀 보시면 the evolving preferences of consumer 자 이제 consumer이 뭐죠 소비자 소비자 그다음에 evolving은 떠오르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는 떠오르는 그런 성향 선호에 좀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ttentive to 하고 stay attentive to 자 이렇게 덩어리째 암기를 해놓으시고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전치사 to를 붙이는 C와 전치사 to를 붙이는 A가 좀 있었지만 내용 관계까지 좀 봐서 문제를 풀어야 됐던 어휘 문제 맞네요. 네, 제가 어법처럼 풀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휘 문제로 이렇게 풀셔야 되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하는 방법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방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수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막 900점이나 만점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만점을 좀 받아봤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좀잘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어휘 문제를 푸는 속도와 어법 문제를 푸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다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습관화됐어요. 즉 어법이어도 뭐 2초, 3초짜리도 있겠지만 어휘도 3초 안에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어휘까지 챙기려고 어휘가 살짝 잘못하면 삐끗해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좀다 꼼꼼하게 보는 게 진정한 고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일단 짐이 된다면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최종 목표는 그거다 생각하시고 즉 뭐가 없다? 꼼수가 없다는 거, 네, 정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점을 받으시려면 자 이건 제가 그냥 문제 번호를 유지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겁니다. 86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장문 공란 외우기로써 문장이 하나 끝나고 뒤에 문장이 또 시작이 되니까 여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접속부사 문제는 아니고요. 앞에 무언가에 도움을 받아서 또 클루를 받아서 여기에 어떤 단어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얼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지금 명사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celebration will take place 이 날짜에 있을 거다. 시간하고 이런 걸쑥 그냥 훑어 내려가세요. 독해 있을 때도 시각과 장소와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물을 때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그냥 속도 있게 쑥 훑으시고 take cake and beverage will be served. 이게 serve가 된다고 합니다. 자, are welcome to attend. 모든 사람들 다 오세요. 이러겠죠. few는 어가 있을 때는 긍정이지만 few가 있을 때는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내용에 약간 이제 부정의 뜻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those, these는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복수 명사를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beverage밖에 될게 없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불특정 모두를 나타내는 all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부정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조금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prove라는 동사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1, 2, 3, 4, 5형식 영어책 문법책을 맨날 피면 그 다섯 문형이라고 거의 모든 문법책이 그걸 시작을 하는데 보통 1과 2 형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통 3, 4, 5에서 또 왔다 갔다 하지 2하고 5를 넘나드는 게 없어요. 얘밖에. prove가 그래요. prove가 to하고 be가 빠져서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올 때는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판명되다인데 이제 5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있겠죠.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판명해 보이다, 증명해 보이다 이렇게는 이제 5형식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즉 명사를 우리가 여기 선택한다 할지라도 목적으로 뒤에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형식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가이드가 should prove. 자, 그럼 형용사 넣어야 되겠네. to be가 빠져서 instructive.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instruct 아시죠? 지시. 그래서 뭐 교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거로 증명이 돼야 된다. 누구에게? 전치사 to죠? 클라이언트에게. 그 클라이언트 누구? Who are unsure about the new rule? 자,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7번 가죠. 자, 이거는 부사 문제 같아요. Were equal no closer to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contract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자, 일단 seldom은 얘가 부정의 뜻을 이미 내포를 해요. 10%. 응? 빈도부사라고 아시죠? 그렇죠? 빈번할 빈도수도자. 10%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always가 100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not나 no나 이런 거를 또쓸 수가 없어요. 겹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still, 여전히, even, 심지어 already, 이미인데 약간 시제가 좀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클루가, 그렇죠? The meeting, after meeting, 후에 the parties were
No closer to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contract. 회의를 하고 나서조차도 당들이 agreement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죠? So were still no closer일까? Even no closer일까? Even no closer. 네. 자, C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much, even 이런 것들이 비교급 수식하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even하고 much하고 비교급 수식하기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even no closer to 이러면서 이제 C로 정답을 착각을 해서 많이들 틀리셨어요. 네, 근데 were even closer. were no even closer. 자, 이게 이제 부정하고 굉장히 어울림이 좋아요. still. 아까 우리가 양보를 좀 했듯이 아직까지 여전히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가 완성이 아직 안 됐던가 덜 됐던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전히 closer, no closer to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었다.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after긴 하지만 in spite of having 뭐 the meeting, in spite of having the meeting, despite having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보를 써놓고 파리가 여전히 close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로 정답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8번 갈게요. 자, 8번은 여러 가지 품사가 좀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품사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점점 밖에 어두워지나 봐요. 네. 제가 화면을 봤더니 갑자기 껌껌해졌어요. 네. unless는 일단 부사절 접속사 부정. 주어 동사 오는 거. 자, 이거는 접전이 다 있어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자, except은 전치사입니다. 물론 이제 접속사가 문법체계에 존재는 해도 단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except 주어 동사 이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대트를 붙이면서 rather는 than이 좀 오는 그런 어떤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이죠. 자, plane should depart on shift. 자, 이가 단선의 clue. 자, 이게 동사죠. 여러분, S가 이렇게 있는 건 명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 두개 나란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자, shift는 걷어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동하다, 옮겨지다. 그래서, unless, until. 자, 이두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뜻이, until은 일단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not until 같은 거, 뭐, postpone, 그때까지 쭉 미룬다. 이런 이제 지속성. 근데 이제 depart on time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내용을 알다시피 정각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각 출발. 그래서 답은 unless, if가 not가 들어간 if not에 a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til을 제끼던가 아니면 내용으로 예의를 풀던가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9번으로 갈게요. 또 화면상 보이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네, 보이네요. 자, 이 9번 문제는 어려웠어요. 역시. 네. 문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네. 자, 이거는 일단 쉼표가 없고요. 동사가 두개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was taught 부정사로 얘기 들었다. 그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답이 되는데 일단은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의문사가 보이는 게 whichever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것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속 기능 없잖아요. some이 뭐 접속사인가? anything 대명사고 others도 부정 대명사. 자, whichever이 답이 됩니다. 일단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anything. 네, which 우두개를 더해서 whichever이라는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필요한 사람이 was to select anything which he thought was the best cleaning service라고 하는 생각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말을 들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게왜 복합일까? 뭐 복합 마데카솔, 뭐 주상복합, 복합기 기능 여러 가지가 있어서 anything이 select의 목적어, which는 thought was the best의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언제 다 할까? 60개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고, 네. 물론 이제 뭐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이동하시면 좀 보실 것 같은데. 자, 제발 끝까지 보시고요. 네. 10번 계속 갈게요. 네. 이거는 뒤에가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가 stops. 자, 이렇게 동사 또 있네. 그죠? 동사 두개 있으니까 접속사 혹은 등이 접속사. 그죠? 일단 얘는 안 됩니다. 데트도 관계대명사 아니고. 자, 버튼이야, 올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올은 보통 명령을 붙이지, 이렇게 절절을 붙이진 않거든요. 보통 절절이 등위로 붙어질 때는 이렇게 쉼표를 좀 쓰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stop serving을 하지만, are available 하다.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인과관계. because, in spite of,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목적, in order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세 번째 양보, 아까 얘기했던, 자, 그 다음에 역적, 버트, 자, 이런 내용 관계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제가 항상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어휘는 이네 가지를 항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번 갈게요. 자, 일단, 12번은, 이렇게 쉼표가 있고요. 자, 뒤에가 will be on display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an visit. 자, 동사가 또 있어요. 자, 쉼표 있고 동사 두개다 있고 그러면 또 접속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instead는 일단 땡. 왜? 얘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이 자리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부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everything following 다 버리다 보니까 또 오해만 남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의 일곱 개가 기능이 참 많은데 얘는 관계 부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품사 용어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역할만 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알게 되면 문법 용어는 자동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문법 용어를 연구까지 할 정도로 막 어렵게 만들진 않아요. Our latest wireless charger일 것 같아요. charge가 아니라 약간 충전기가 will be on display가 되는 곳이 exhibition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고, 얘 쉼표는 왜 찍었냐면은 계속적 문법이에요. 네.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갑니다. 제말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wher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100이 아니라 12번. 자, 12번 문제는 명사, 형사 어휘 문제. 자, 명사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어떤 analysis인지를 수식하는 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어라는 거를 좀잘 눈여겨 보세요. 더가 아니라 어라는 거는 불특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붙었으면 analysis라고 해서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언을 인을 하나 더 붙여주는데 perform 어떤 analysis를 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자, provide에 제공된 trainable. 자, train이라는 동사 아시죠? 훈련시키다. 훈련시킬 가능한 previous 이전에 이러면 특정이겠지. 그치? 자, careful. 꼼꼼한. 그래서 a careful analysis를 실시하다.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3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틀린지 제가 흉내 좀 내드릴게요. have plus pp네. 현재 완료. b. 이거 틀렸죠? 자, 일단 permit은 이제 오형식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allow, permit, 또 ask, require, request, 그다음에 en으로 시작한 enable, 그다음에 encourage 이렇게. 둘레 여섯 일곱 개를 딱 외우라고 그러는데 얘가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오는데 보통 사람이야. enable 빼고는. 이네이블은 사람, 사물 단어 다 오는데 이제 특수정사 이렇게 오거든요. 오형식이 이제 되는 이유가 특수정사가 목적격 보호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걸 허락하다, 요청하다, 가능하게 하다, 뭐 인크루즈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미트가 have plus pp 이려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특수정사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특수정사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미래적인 어떤 have plus pp 뭐 plan 내가 계획을 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을,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그런 미래적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명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죠? permission이냐, permit이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permit는 증서에 해당이 돼서 가산으로 취급을 자주 받고요. permission이 불가산. 그래서 A가 정답이 됩니다. 어떠한 permission이냐, 그래서 이 뒤에 형용사절 문법의 특부정사 수식하는 그런 특부정사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A 정답, 불가산. 이렇게 정리하세요. 14번. ing를 붙이면서 쭉 연결하고 있는데, 얘네는, 이거는 좀 눈에 띄죠? 그죠? including은 파생 전치사.
그죠? 자, 파생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앞에 meet all needs. 자, meet need 하면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다고. storm, waste removal and tree pruning. 자, 예, pull 발음하기가 얘는 조금 생소하죠, 그쵸, 여러분. 이 prune이라는 게 가지 같은 거 뿌리를 이제 잘라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라내는 것 이렇게 이제 ing 형태를 한 거고요. Storm waste remover. 자, stormy waste remover. 막 이제 폭풍가 치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게다 이제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지가 막 뽑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라는 그런 뜻으로 including 전치사, 파생 전치사가 답이 됩니다. 지난 시험에 following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파생 전치사 정리하면 얘는 후라는 뜻으로 동격 처리가 되고요. 형용사일 때는 다음에 이어지는 뜻으로서 덜을 꼭 붙여야 된다는 거. including 파생 전치사 역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regarding이 많이 나와요. regarding, concerning. 자, 이거는 뭐랑 동격이죠? about하고 동격이죠. 그쵸? 네. 네, including이 반대말이 뭘까? 제외하여. 제외하는 X가 들어가죠. Excluding. 자, 이게 이제 반대말이 됩니다. 자, 15번. 자, 이건 어법이에요. 그죠? 자, make라는 이 동사가 꼭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형식 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하나 정도는. 자, make me happy. He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이제 따라하라고 하는데, happily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He makes me happy. 이렇게 해서 오형식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to 부정사가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얘는 to be가 있다가 빠져서 이제 happy가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ake is product affordable. 자, 형용사 원형성 법칙이죠. 얘가 먼저 있으니까 파생이 되는 ing를 차선으로 두니. 우선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affordable이 뭐냐면 그 프로덕트가 이제 줄수 있는 입수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따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16번. 자, 16번은요. 부사의 어휘 문제죠. 그렇죠? 예. 자, 이거는 뭘 수식하는지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regarded는 as를 빼면 안 돼요. 우리가 고려하다가 또 많은데, 이제 딴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좀 많이 갈것 같은데, 얘도 고려하다, 얘도 고려하다. 그다음에 account도 고려하다가 있거든요. 네. 자, 이것까지 고려하다를 좀 정리를 하시면은, consider는 보통 뒤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e하고 as를 빼고 형용사로 고려하다, 아니면 명사로 고려되다. 자, 얘는 고려가 되어지는데, as가 꼭 있어야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account는 앞에 있는 consider이나 regard는 능동수동 다 되는데요. 얘는 고려하다 그럴 때 수동태로만 써요. 능동을 안 써요. 그래서 be accounted만 쓴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뭐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볼까요? of 복수명사, 뭐 주어 동사 최상급이 좀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최상급이 안 왔고요. all the training session들 중에 safety and security가 is regarded as important. 자, 특히 중요하다고 고려가 되어지다겠네. 그치? 자, 그래서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특별히. 자, 형용사를 좀 약간 강조하는 그런 particular, specifically. 뭐 이런 뜻의 A가 정답이 되죠? 이런 것들은 뭐될게 없고요. 자, 17번 계속합니다. 자, 17번은 surprise가 동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럼 주어를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고. 오케이. 앞에 이렇게 또, 쉼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주격을 넣어야 돼, 주격. 응? 자, 주격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안 돼요. what는 앞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주격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who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sales of stock rose by over 25% in. 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선행사를 문장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which야, which. 그래서 이 사실이 놀래켰다라는 뜻으로 C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번에서 풀어봤던 which와 이 which는 절대 다른 위치라는 걸 명심하시고, 1번은 명사절 접속사의 위치, 의문 대명사가 이제 명사절 접속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문장 전체가 왔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0번을 자꾸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계속합니다. 자, 이 문제 아까 비슷한 문제인데 또 여기 선별이 됐습니다. Keep 몇 형식, 5형식. 자, 이런 거 빨리 가죠. Make 아까 우리 affordable 했으니까 keep merchandise affordable 또 형용사 5형식이니까 C가 정답. 자, 19번. 자, 이 문제는 people을 이렇게 두고 앞에 넣어야 되는 형용사 문제인데요.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여러분, since가 여기서 뭘까요? 뭐뭐한 이래로일까? 뭐뭐하기 때문일까? 자, 뒤에가 이렇게 현재 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뭐뭐한 이래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출제가 좀될것 같아요.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어하고 과거 동사가 오죠. 과거의 동작을 한 일을 지금까지 쭉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던 그런 현재 완료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동사 아니면 이 since는 because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오인을 하면 because가 상당히 많죠. since도 있고 as도 있고 뭐 now도 있고 그래서 because랑 동격임을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자, 제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는 뭐네 가지를 꼭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랬죠? 목적, 인과, 양보, 역적. 자, 그럼 이윤에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것과 내용을 봐야 되겠어요. Write라는 여자네요. Will conduct a training session을 실시할 겁니다. 이 결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know라는 게 이제 능동이고 how to use it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걸 알아서 그럴까 거의 몰라서 그럴까 지금 동사 쪽에서 낫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 형용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ew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all 풀때 few가 답이 될 때도 있다 그랬죠 이거 여기네 바로 문제가 그래서 a가 여기가 답이 됐고 여기서는 all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이 암에도 불구하고 컨덕트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올드가 들어가지 비커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20번 갑니다. 오이 문제. 자, 이 투는 무슨 투? 전치사 투?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세 단어짜리 뭐세 단어 아니고 you pass on to pass something on to. 자, 보통 자동사가 수동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어휘만 생각하세요. 네. 어법을 얘기하다 보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employee comment하고 suggestion이, 자, something이죠. 예. 자, 근데 뒤를 봤더니 somebody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fill-in은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이 되어지려면 앞에 문서, 서류가 와야 되겠고, pass on이 전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됐고요. break in, 어디를 이제 침입하다고. 카운터는 신뢰하다는데 신뢰가 되어 짐을 당하다 좀 투도 이동성이 좀 느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3분의 1 왔어요 60문제 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자이 문제는 was가 있고 successful that 자 이때 요거 때문에 그냥 풀립니다 자 그러면 so that 구문이라고 아세요? 인과관계 너무나 뭐뭐해서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돼요 여러분 명사를 쓸 때는 such를 쓰는 거 아세요? such 명사 자 그는 그와 같이 명사이기 때문에 that하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좀 정리하자면 so that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that를 또 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뭐뭐해서 그 다음에 that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 하나 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 얘가 빈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데트를 할래 아 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형용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문장이 조금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쏘대 이렇게 좀 뽑아내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비커즈가 있고 데트가 있다 자 이러면 제가 항상 어떻게 문제 풀어라 그러죠 뒤에 조동사 있으면 그냥 이걸로 가세요 그러죠 제가 can이나 may나 will도 좀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can, may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주어가 동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할지도 몰라요 주어가 동사할 거예요 왜? 앞에가 너무나 무모해서 이래서 답은 so that 자, that가 정답이 됨을 짝짝기절로 문제를 풀으세요 조동사 하면 so that이다 because 버리고 왜냐하면 so that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얘는 원인이 앞에 오고 뒤에가 결과가 와요 자, because는 반대로 오지 그죠? 앞에 결과가 오고 왜냐하면요 그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순진한 학생들은 이거를 다 이제 해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인과관계, 과잉관계 내용 다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뒤에 조종사 있으면 그냥 대트로 가라는 얘기예요. 소벳. 자, 22번을 갑니다. 자, 플레즈 이명. 자, 플레즈가 동사 원형 수반하니까 명령문이네요. questions 수식하는 형용사 문제. 자, 이거는 부정 형용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addition. 자, 엉뚱하게 이제 요거를 좀 의도한 것 같은데 additional 이러면 모를까 추가적인 문제 질문을 이메일 하세요. 는될 수가 있겠지만 audition이니까 안 되죠, 그쵸? 예. 이렇게 유치한 게좀 간혹 나와요. 아이디어리 답인데 아이디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끝이죠.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고 이치는 왜안 될까요? 얘는 단수 명사를 붙여야 돼요. 각각 하나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 명사 수반. 자, N이는 단복수 다수반이 가능합니다. 가산불가산도 가능하고. 자, 23번.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딱 봐도 얘네요. 어? 이것 때문에. 자, with라는 거는 여러분 동반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동반이기 때문에 자, 동반. 자, coincide with가 겹치다라는 뜻이에요. produce는 타동사죠. 이건 목적어가 뒤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opel은 with가 오긴 하네요. 근데 비교할 대상이 앞에 주어하고 목적어가 좀 다르고 argue with 이렇게 하진 않죠. argue something with somebody. 그래서 앞에 주어가 launch예요, 그죠? product launch 출시와 with the holiday하고 겹친다, 겹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coincide with가 여러분 출제됐던 빈출 어휘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 빈출 어휘 정리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쭉 보시면은 좀 단어 어휘 문제 좀 몰랐던 걸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여러분 그 동영상도 좀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work. 자, work가 이게 좀 어려웠어요. 네. 자, work towar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work toward는 지향하다, 목표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우도록 하시고. 보통 이제 work가 언을 붙일 때는 어디에 작업을 하다 이런 뜻이고. 뭐 work with, 뭐 work about 이런 것도 다 아시겠고, act 이런 것도, 그렇죠? work toward, 지향하다, 목표로 삼다, 암기해야 되는 필수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25번. help라는 동사 때문에 문제 쉽게 풀린대요. 네. 네. 자, help가 뒤에 이제 목적어 이렇게 수반이 되고 뒤에 원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원형이 뭘까? 깨끗한 거 넣어야 되겠죠? 자, 깨끗한 거는 군더더기 없는 거다 빼요. 뒤에 뭐 군더더기 붙은 거를 imagine. 자, A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떨까? 투부정사. 응? 투부정사가 이렇게 만약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문제에서? 이건 출제 불가. 왜냐하면 어법적으로 투부정사하고 동사 원형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네. 영어는 절약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낭비하기 싫어하죠. 소비하기 싫어하고. 의미가 다르니까 두 개를 따로 쓰겠지. 그쵸? 같으면 두 개를 쓰지 않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직접적인 도움. 직접적. 자, 그 다음에 얘는 간접적인 도움. 그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을 열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열쇠를 주던가, 어떻게 열어? 이런 거. 열심히 열어봐. 응원을 하던가. 여는 걸 도와준다. 그럼 직접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 하는 것이어서 직접적 도움, 동사 원형이 간접적 도움. 그러면 왜 자꾸 동사 원형을 잘 내고 얘를 아예 보기에 뺄까? 미국식의 화법은 도움을 주는 거를 직접적으로 도와줬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 도움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자, 얘는 에너지 에피션시가 있고 뭐 아파트 유닛이 있는데 명사가 여러 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잡히네요.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아까는 맞췄는데 이번엔 틀릴 수 있고 아까는 틀렸는데 이번엔 맞출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항상 스테디하게 맞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땐 틀리고 어떨 땐 맞히니까. 자, 메이크. 이거는 좀 어려운 게 목적어가 길어요. and라는 등위로 두 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houses, apartment, unit이 energy efficient라고 해서 형용사 이렇게 왔잖아요. 그쵸? 예.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뭘까? 부사네, 부사. 응? 부사. 자, 그러면 얘를 강도를 높여주는 more. more energy efficiency. 자, d밖에 될게 없습니다. either A or B.
썸은 회우자고, 어바웃은 전치자. 얘는 이제 부사일 때는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는 있긴 한데 숫자가 아니죠. 27번 갈게요. 자, 이거는 유수가 눈에 띄는데, 자, 솔직히 지금 문제를 여러분 처음 뭐 보듯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준비를 좀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빨리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떤 단서만 딱 여러분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푸는데, 이 유주가 있는데 뒤목조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답이 B가 됨을 이렇게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에요. 자, G created a bookkeeping application을 만들었고, 이것이 그녀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det 정답. 자, 만약 이거를 또 which라는 거를 여기다 넣었다면, 자, 답은 2개죠. 근데 만약 여기 should를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게 어렵겠죠, 그죠? should가 있으면 det는 안 되고 which가 정답이는 임은. 자꾸 마려운 나오는데, 너무 굶었어요 하루 종일. 배고파가지고 지금 계속 물 마시는데, 예. 나가기도 좀 어둑어둑하고, 중국말은 또안 되고, 주문을 하기에는 또, 귀찮고, 하여튼, 날로날로 야위어져 갑니다. 제가, 네, 심신이 다, 좀 힘들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러고 싶은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우리 옛날 학생들 또,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네.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뭐 아무 말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저는 그런 거 읽는 재미로 합니다. 제가 뭐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이런 말잘안 하죠. 성격이 조금 그렇지 못한데 좀 바꾸려고요. 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쉼표가 대체 이렇게 쓰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학교 때 얼마나 어렵게 계속적 용법을 관계되면서 대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외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 쉼표라는 거는 글이 없었던 옛날, 그 옛날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쉼표가 이제 딱 찍어지면 일단 글쓴 사람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한마디 더 들어줘, 계속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찍고 가는 거야. 그래서 글에서의 어떤 뉘앙스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계속이에요. 한정적 용법은 쉼표가 없어요. 그죠?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앞인데 기니까 뒤에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한정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쉼표를 찍어놓고 데트를 쓰기에 조금 그런 게, 데트는 소리 자체가 좀 세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I like that. 그래요? Look at that man. 막 현빈같이 막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look at that man. 어? 적신 봐!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응? 실생활에서. 근데 that 자체가 소리가 센데, 컴마하고 데트 같이 쓰이면 이 눈으로도 글로도 이게 약간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야, 원어민들이. 그래서 위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오면 후를 쓰겠고, 그래서 데트하고 쉼표는 같이 못 쓴다라는 거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데트 사용 불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 점점점 아주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28번. 파킹, 무슨 파킹? 임프루브 파킹? 발전된 파킹? 헤빙 파킹? 헤빙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헤비 엘리베이터가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할 수가 없는데, 무거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사용량이 많은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컨피던트, 자신감이 있어요. 막 파킹이, 파킹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겠지. 컨피던트는 보통 비동사 뒤에 오는 서술적으로 사용이 되지, 컨피던트 썸띵이 한정적으로 사용이 잘안 됩니다. 퍼미서블. 자, 이게 답이 아니네, 그쵸? 자, 임프루브네. 발전된, 개선된 파킹. 만약에 이제 엔드가 어떤 내용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니, 다 좋은 얘기 하고 있네요, 그쵸? Large cafe, additional seating, a new gift shop, and improved parking.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하니까 A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29번. 자, opens, 쉼표는 없고 동사가 이미 딱 하나 눈에 띄고, should remember. 자, 두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절? 쉼표가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 주어절, 명사절. 주어가 그냥 단어 하나가 온게 아니라 절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opens가 왔다는 건 불완전한 문장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면 A, 사물이면 B가 답인데, open the spreadsheet on the count. 이제 동사를 보면 빨리 나와요, 솔직히. 주하고 동사 관계니까. Remember to close it.
자,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네. 그럼 누가 기억해야 될까? 사람이 사물이. 자, whoever. 자, A가 정답이죠.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위치해버를 풀었듯이 anyone 더하기 who 이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가 의문, 명사도 접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30번 계속할게요. 반 왔어요, 이제 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 싶지만 제가 반더 있어요. 자, 조금 쉬었다 가시든가, 살짝 화장실 갔다 오시든가 하시고 계속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from이 있는데 뒤에 뭘 넣으래요? 일단은 mine, 그의, 나의 거, 그의 거, 그녀의 거, 그들의 거, 이렇게 누구 건지에 대한 연결이 쭉 있기 때문에 이 정체가 누군지를 좀 밝혀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격의 문제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I를 할래, my를 할래, 자, me를 할래, 이런 것들은 앞뒤 단어만 보면 돼요. myself를 할래. 근데 이제 격이 아니라 얘는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자, 일치라는 거는 도대체 앞이든 뒤든 누가 언급이 된 거에 대한 동격을 찾아야 되거든요. The conclusion you draw. 자, 이게 형용사절. 파란색. 형용사는 제가 파란색. 데트가 빠진 거. Conclusion are quite different. 달랐대요. From 무엇과? 자, and readers. 뒤쪽에 있었네. 그들. 그러면 theirs. 그래서 readers들의 뭐하고 달랐다는 얘기일까? conclusion과 달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되는 소유격 대명사의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워요. 자, 31번. 자, 어휘 문제 같아요. 자, 지금 최상급이 두개 보입니다. while this가 all this하고. 제가 이제 요거를 앞에서 좀 풀어드렸었어요. 네, 특강에서. 자, establish. 자, 이런 게 분사구. 지어졌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나머지 어휘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 되게끔만 해주면 돼요. 읽기 때문에 이렇다, 이래도 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0 years ago에 established 됐다. 그러면 as it was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university houses, 이게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school, business school, 경영대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D가 정답. 32번. 오케이. 자, 여러 가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뭐, here도 있고, percent, discounted, once. 되게 다양한 품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봐줄게요. 자, notebook이 only once on clearance. 자, 우리가 clearance, 단어만 보면 막 쇼핑 달려가고 싶죠. clearance sale, 뭐, 그래서 거의 뭐, 80%막 이렇게 하는데, clearance에 오렌지 노트북이 단지 클리어셀이라는 제품들이다. 그래서 노트북을 나타내는 원스 부정 대명사인데 더가 붙었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오, 자, 맨날 한반 정도 하다가 배를 하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자, 33번. 자, 이거는 명사 어휘 문제죠. 오케이, award가 단서예요. award. 자, receive 받았어요. 앞에 있는 O라는 사람이 받았대요. 상을. 자, in recognition of her outstanding. 자, 여러분, outstanding이 두 가지 뜻으로 자주 노출이 되는데, 톡시험에서 outstanding 뛰어난도 있고, outstanding balance 그러면 체납의 잔고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뛰어난이죠. community service를 높이 평가하여. 그래서 in recognition of가 무엇을 평가하여, 무엇을 인지하여, 인식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recognize도 알아차리다도 있지만, 인정하다, 뭐 칭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34번 부사 어휘 문제 같은데 decreasing cost.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분사 구문이에요. 또 쉼표 있고 using high strength steel 이것이 would reduce the volume of metal in building 줄어줄 것이다. decreasing cost를 하면서 자 결과는 consequently 자 A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고 분사 구문 앞에 부사가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5번 자, there were three guests. 30명이 있었다. were이 과거입니다. 이런 시제 같은 것도 뉘앙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already 이미 있었다네. 그쵸? 그래서 B가 정답이면 쉽게 알 수가 있고, 다른 오답들은 너무 오답스러워요. 36번. 자, 동사 문제입니다. 자, 일단 텔을 좀 봐야 되겠네요. which. 자, 뒤에 동사가 와야 되죠. which. 자, 근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수동태 가야 되겠어요? 자, 요거 두 개. 그러면 is scheduled냐, had been scheduled냐, c가 두개 싸울 게좀 멀어요. 즉 현재냐, 과거냐도 아니고 현재냐, 미래냐도 아니고 현재냐, 대과거냐 건너뛰었죠, 그죠? 하나를. 그러면 또 가까운 c로 가세요. offer. 자, 현재네. 그럼 여기도 현재. 그래서 b 정답 이렇게 부르세요. 37번.
자, 이 문제는 쉼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분사 구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implore식하는 어휘문 형용사 분사형사 문제인데, 여러분 depart를 자동사로 볼래요? 타동사로 볼래요? 출발하다.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들만해요. 조금 불편해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괜찮죠? depart from 뭐 이렇게 전체를 붙여서 들어보고 읽어봤다면 이거는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가 명사 수식할 때 어떤 형태? ing, departing, employees. 자, c가 정답이 돼요. 38번. 동사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구조네요. 자, 동사들이 좀 보입니다. b하고 d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가 동사가 있어요. answer, 답하다. 자, first listener, 뿌뿌뿌 아니네. 자, 여기 동사네요, 그렇죠? Quickly answer.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등이 접속사가 동사 원형을 붙이고 있네요. 자, 얘가 이제 동사가 아님을 제가 왜 어떻게 잡았냐면 수입시가 안 되잖아요. answer 쓰면 모를까. 지금 listener가 단수인데 그냥 answer이라는 건 원형을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럼 to 부정사. 형용사 정용법. 그래서 to call the station and correctly answer quiz question. 자, 보통 이제 등위가 같은 거를 앞뒤로 붙이니까 to 부정사 이렇게 안 하고 앞에가 to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콜. 맞아요, 이제 to call A가 저기 C가 답이에요. 네, 39번. 동사 어휘 문제. 여러분, enforce라는 동사 뜻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풀어드린 게좀 기억이 나는데요. 집행하다예요, 집행하다. 어떤 법안이나 규정 같은 걸 이제 준비해놓고 집행하다. dress code가 복장 규정이니까 복장 규정을 집행하고 실시하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실시하다가 또뭐 있는지 아세요? implement가 있어요, implement. perform이 또 있어요, perform.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네. Institute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있는데 perform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implement하고 institute는요 좀 새로운 거를 실시할 때 써요. 그래서 a new policy 안 하던 거를 이제 perform은 늘 하던 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a regular 이런 거 어? 뭐 check나 maintenance 같은 거. 그래서 perform하고 implement, institute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어휘 문제. thanks to 이가 이유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유, 목적, 양보, 역적. 자, 이게 단서가 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문제를 접근해라 그랬죠. 자, 이거 덕분에 앞에 있는 economy가 picking up lately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유입이지, 유입. employee가 아니라 employers예요. 고용주들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경기가 좋아지겠죠. 유입 들어옴. 자, influx. in 안으로 오니까 A가 답이 됐고. in이 또 있네. 그쵸? 근데 intrigue는 좀 흥미를 이렇게 이끄는 거에 해당이 돼요. 어?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좀 뜻도 있긴 한데 음모 같은 계략.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이 명사일 때 intention은 계획이고 intention of의 계획은 아니겠지, 그치? 뭐 to를 붙이면 to 부정사 계획이면 괜찮고, 자, induce라는 동사도 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끌어들임 이것도 어떤 유도 도입이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쇄도 많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A가 됨을 명심하세요. 자, 41번 부사의 어휘 문제. 자, 풀사스가 가공 처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공 처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f frozen vegetable 냉동 이제 얼린 야채. 자, 이게 베이스가 여기서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본거지를 두다예요. 자, 그들의 시설 설비를 near 근처. field 근처에 그럼 어떻게 베이스를 깔까? 항상 how를 띄워놓고 문제 풀어야 되죠. purposely. 자, 이게 고의적으로 일부러라는 뜻이고요. intentionally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자, 이게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단어들 중에 몇 가지예요. 자, 42번. 자, 42번은요. 어휘네 또. wave가 답이 됐고요. registration fee. 요금이죠. 자,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wave 뒤에 무엇이 오면 그걸 적용하지 않다, 빼다. 이렇게 부정의 뜻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형용사도 있어요. exempt from. exempt from. 그러면
무엇을 제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베키치는 장소를 비유단가? 베키션? 네, 장소를 비유다. 83번. 자, 86이죠. 자,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연결한 연결고리의 접속 부사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다 가능은 하네요, 법적으로. 얘가 단서래요. Unlike, 그, 플라스틱하고는 다르게,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자, 그래서, because glasses relatively easy to sterilize compared to plastic. 그래서 glass와 plastic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소독하다. 네. 반면에 glass가 highly breakable하다. 그래서 plastic은 좀 breakable하지 않지만 plastic은 다르게 반면에 glass가 잘 깨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fragile. 자, 44번. 오케이. 자, did not say exactly. 자, will take place가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ere in the building, the meeting will take place. 그래서 어디에서 정확하게 열리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이 C가 D가 되면 take place 때문에 문제가 풀립니다. 45번. 자, 이거는요, business continues. 자, 이게 단서입니다. 자, 얘가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 접속사 답이네. 접속사. 왜냐면 여기가 동사가 또 있으니까. 자, 접속사 몇 개? 하나밖에 없어요. 자, B 넘어갈게요. 46번. 오케이. 자, 이것도 지금 동사가 has grown이라는 동사 있고요. 자, median income 명사 있고 동사 또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revenue가 median income in the region has increased. 자, as. 얘밖에 될게 없어요. 지금 through를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sorrow야, sorrow. 시각적 혼동으로 소리가 시험 볼때 소리를 안 내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데 through는 전치사. sorrow는 철저한 형용사. 자, do가 얘가 부사 접속사예요. 47번. 자, 부사. very가 동사예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 duration and difficulty of adventurous guided mountain hikes. 자, duration 거기서 이제 견뎌내는 것과 지속 계속 또 기간 그다음에 difficulty 이것이 다르다. 어떻게? considerably 상당히 hardly 얘는 거의 뭐뭐 않게 해요. 힘들게가 아니라 그다음에 comparable이 능력 있게. 자, competently. 자, 이것도 능력 있게. 자, 이건 동반 탈락. 상당히 다르다. 다른 정도가 많이 크게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강조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정답. 자, 48번. 자, some 일을. 자, 여기서 이 주어가 이따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day하고 월로 갈까? are로 갈까? have been이 알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것이 제출이 되어진다면 application이 no longer be edited, amended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once 정답이에요. 접속사 문제. 지금 단어들이 접속사가 after도 물론 접속사지만 일단 뭐뭐 한다면 뭐뭐 될수 있다, 뭐뭐 될수 없다라는 조건의 내용이 맞습니다. 49번. 자, 어휘 문제 동사. It's high customer retention rate. 자, 여러분 retention은 뭐죠? 보유, 보존, 유지 이런 뜻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커스터머에게 to the quality the quality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Somebody에게 guarantee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네. A를 개런티하다 이렇게 하겠네요. Rate to the quality. Credit A to B. Believe는 일단 믿는 거고, Permit은 아까 사람을 붙이다 그랬고, Reply는 이는 to를 전치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Retention rate to the quality. 이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위드도 붙이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신용이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로서는
신뢰하다,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돌리다, 뭐뭐라고 돌리다, 이런 뜻으로써, customer, high customer retention rate.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높은 비율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이고, 원인이 되겠고요. 원인. 이게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redit, 과인. 즉, credit, 과, to, in.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자, with를 여기다가 이제 쓸 때도 좀 있어요. 네. 50번. 거의 다 끝났어요. 자, is가 있고, a difficult decision. 자, relocating. 이게 주어고, a difficult decision이 보호네. 주어, 보호. 자, 일에 대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결정. 문장 완벽. 그러면 들어가 있고, 부사 understandably가 답이에요. 이해할 만하게. 옛날에 이런 거 나왔어요. And understandably so.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럴만하다. 근데 이제 앞에 BPP가 있어서 understood가 오답으로 상당히 많이 처리됐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럴듯하다.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151번. 러비가 어떤 러비? 자, 이 러비는 이제 뭐 호텔이나 그런 러비를 나타내겠죠. 일찍 러비, 거대한, 엄청 큰 러비, B 정답. 자, 그 다음에 52번. 앞에 빈칸이 있고요. 자, 뒤에가 명사가 와 있어요. 쉼표 일단 있고. 자, 그러면 전치사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오답이에요. Because는 문장이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given, 무엇을 미뤄볼 때, 무엇을 간주어 볼 때, 자, A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빈출이 되다가 요즘에 쫀득했어요. 근데 조금 다시 복귀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자, 53번. Our product를 어떻게 하다라는 얘기일까? Under development, 뭐뭐하는 과정에 있다. 자, product를 목적으로 삼으면 타동사 여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자. Invest는 in을 써야 돼. In. 어디에 투자하다. Compete with를 쓰죠. Participate in을 쓰네. 자, market이 답이에요. Market이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D가 된, market이 보통 명사로 알고 있지만 타동사가 된 문제가 좀 독특했습니다. 54번. 오케이. 자, 쉼표. 자, 쉼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쉼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가 분사 구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우리 누를 게 아니잖아. 그쵸?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 커멘트가 사람이 커멘트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타동사 이런 게 약간 헷갈린다면 주절에 있는 주어가 뭔지를 보고 들어가세요. Mayor Owen. 자, 이게 시장. 응? 장부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정치인, 그쵸? 네. 그러면 commenting이 답이에요. commenting. 자동사의 어법 문제는 PP를 낸 적이 없거든요. 네, 어휘 문제는 좀 내도. 그래서 commenting on. 왜? 능동적으로 commenting을 하면서 뭐뭐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에, 틀을 묻는 문제예요. 네. 자, 55번 갑니다. suppliers. 자, 이걸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인데, 얘또 아까 얘기했던 거, 내 얘기 또. 또 속으로, 와, 또 지겨워. 그 얘기 또 한다. 이러고 이해를 해야 돼요. 목적, 역적, 인과, 양보. 네,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목적, 인과, 양보, 역적. 네, 지금 to determine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거든요. Which vendor will be most cost effective? 가장 가격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걸 결정하기 위하여, 위하여 to propose를 받았대. 자, from. 그러면 가격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면 famous를 받으면 이거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지, 그치? 유명한 사람한테 막 프로포즈를 받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답이 numerous, many, many. 동격이 many예요. many 나왔으면 조금 쉬웠을 텐데, numerous가 many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가산명사에 복수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C가 답이에요. 56번. 자, in its entirety. 자, 이거 암기해야 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CEO speech will be recorded in its entirety. 제가 이제 지난번 5월 12일 내일 있을 시험의 대비 특강에서 전달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웠던 어휘를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A가 정답이 됩니다. 57번. 자, 이것도 좀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Please submit your hours. Any work report by. 자, 이거는 뭘까? 명명을 앞뒤를 붙였어요. 응? Your hours 명사지.
any work-related expense report. 얘도 명사죠. 그죠? expense report 하진 않겠지. 그럼 목적어가 또 왔어야 됐고, 얘는 능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명을 붙이는 등의 성격이 상관 접속사,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자, A밖에 될게 없습니다. above all은 보통 이제 접속부사로 많이 사용이 돼요. in addition 접속부사, in case that가 있으니까 당연히 절이 와야 되겠고, 58번. 자, 이렇게 문제 번호를 유지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식스 문제고, 두 문제 연결고리입니다. During the power outage, 정전 동안, the emergency lighting system will be upgraded가 될 것입니다. All circuit panel will be replaced to br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보세요. In compliance with가 무엇을 준수하여 따라서 current safety code, 지금 현재의 안전 규정을, 자, in case, in that case, 그 경우에 있어서 regularly, 정기적으로 rather than,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Specifically, 자, 이거는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자, 약간 뭉뚱그린 말로 앞에 써주고, 특히 이 점에 대해서 replace 한다. 디테일한 내용이 뒤에 나왔죠. 그래서 포괄적 내용, 디테일. 그러면, 예를 들어, for example, specifically, particularly, in particular.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접속부사가 사용되는 용례가 맞습니다. 자, 패널은 판이에요. 회로판. circuit 판. 자, D가 답이에요. 이거 위원회라고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59번.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이제 막 엄청 꼼꼼해졌네. 자, 여기서 좀 많이 나오길 바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어려운 문제는 왜 어려운지를 좀 아셔야 되고,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오답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59번. 자, 이것도 접속부사 문제죠. 자, 앞에 땡땡이가 이렇게 있는데 직접 인용입니다. One important purpose of the initiative is to ease the limited vehicle parking in the downtown area. 자, 한 가지의 주된 목적이 투정사는 것입니다. 이제 용이하게 제한된 탈 것의 주차를. 그 다음에 이제 코티션을 하고 시장이 얘기를 했죠. I want to encourage local residents to 투정사. 저는 encourage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투정사도록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목적은 이걸 용이하게 하는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붙였어요. Otherwise는 85에서는 부사로 간주하셔야 돼요. Unless랑 짝을 잘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는 달리 다른 식으로. 지금 C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86에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조건. 응? 그렇지 않다면 뭐 이렇게 권고드려요. 말이 안 되죠. Rather는 더 나아가, 추가적인 내용을 붙여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가 이게 상당이라는 뜻으로서 부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접속부사의 용례가 좀 없어요. 없어요. 네. 자, rather 상당히 quite하고 동격으로서 이거는 보통 일반 형사를 뒤에 붙여서 rather loud 뭐 이렇게 숫자가 되는 바는 있었습니다. 자, moreover 더 나아가 C가 정답이 됐습니다. 마지막 60번. 야호, 다 끝났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 힘드시겠어요. 네. 말이 빨라서 이거 뭐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스피드 있게 하는 게제 장점인데,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10번에서 막 끄시고 그러실 텐데요. 다시 제 강의를 찾을 그 실력이 좀 생기시길 바라겠고, 제가 어렵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많은 것들을 좀 적은 시간 안에 가르쳐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좀 양해 바랄게요. 우리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좀 답답해야 함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 차분해졌어요. 네. 자, 이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를 cover did라고 다 틀렸어요. D로. 네, 최근 문제인데. 자, remember that는 명령문입니다. 대디얼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 a subscriber, 구독자로서 당신은요, have around the clock access, 그러니까 24시간 접속을 가지고 있다. 어디로? to our warning, winning news. 그러니까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뉴스를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overed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틀렸는데, 우리가 cover가 다루다가 있어, 솔직히. 응? 그러면 다뤄진, 옛날에 다뤄진 뉴스. 그러면은 얘가 보통 앞에서 수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our
overweening covered in 뉴스하면 너무나 좀 많기 때문에 뒤쪽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coverage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진 어떤 내용 범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TV나 어떤 이런 간행물에서. 그래서 coverage, 진짜 C가 정답이 된게좀 어려웠었어요. 네.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D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100% 정답, 100% 오답이 아닌 한 60대 40. 그래서 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실력, 좌우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토익 때문에 하루하루를 또 힘들게 보내시는 우리 3년 특례 또 준비하는 학생들과 기타 직장인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묶어서 또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답노트 만드시는 거좀 힘드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풀이까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Bye bye. I wish you good luck.